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리라이프의 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지금요 좀 조용하게 얘기할게요. 오늘은 지금 밤이에요. 밤 일 끝나고 밤인데, 이제 집에 가기 전인데, 예, 제가 갑자기 오늘은 지금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녹화 버튼을 눌렀는데, 이거 왜 갑자기 켰냐면은, 원래 찍을 예상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 진짜 전혀 없었는데, 제가 계속 미루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유튜브의 힘을 좀 통해 가지고 같이 뭐 공유는 아니더라도 제 스스로 행동을 하게끔 이렇게 버튼을 눌렀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 보여드릴게요. 아유, 창피해서 보여드릴 수 없네. 너덜너덜해요 노트가. 이렇게 너덜너덜해 진짜. 뭐 자랑할 건 아니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인데, 이게 제 레시피 노트예요. 이게 레시피 노트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레시피 많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의외로 없어요.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보시면 굉장히 너덜너덜하고 막 붙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까이 못 보드려야 돼요.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지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몇 번이고, 이렇게 레시피 몇 번이 고친 것도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내가 바쁘게 혼자인데 아무래도 장사 하다 보니까 막 바쁘게 치워나가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날그날 막 진짜 거의 막 쫓기듯이 일할 때, 이럴 때는 막 런치 영업하고 이럴 때는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요걸 피고 대충 놓고 막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 막 간장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해요.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요쪽 부분은 유튜브를 하면서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스스로, 저는 이제 언제나 가물이 요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레시피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스스로 이렇게 레시피를 적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좀 새롭게 정리해가지고 다시 옮겨 적으려고 저 했었어요. 계속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안 했는데, 근데 예, 어느 날 제가 이제 노트는 사놨어요. 노트는 이렇게 미키마우스 예쁘죠. 미키마우스를 이렇게 사놓고 언제 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던 거예요. 이게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아, 오늘 하자, 드디어 하자 그래가지고 예, 무작정 버튼 눌렀더니 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나도 구상도 안 하고 지금 막 진행하는 거 있는데, 아, 그래서 이런 거 같아요. 사람이 지금 느낀 건데, 역시 사람이라는 게 뭔가 하다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같아요. 그지? 그게 조금 늦어질지언정 언젠가는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레시피도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계속 뭔가 이렇게 이제 어느 한 구석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네, 혹시 뭐 하나 이렇게 행동이 옮겨지지 않는다 그러신 분 있으면은 그걸 계속 이제 어느 한켠에 놔두세요. 계속 놔두시다가, 예, 그리고 이렇게 저같이 뭐 이렇게 노트를 그냥 하나 사놓던가 하면은 언젠가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점점 이게 실현 가능성 있게 되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뭔 생각, 뭐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요 여기다 옮겨 적는 영상이에요. 옮겨 적는 영상 될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옮겨 적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영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 아! 아, 그래. 자, 가시죠.
빡셔. 오. 야, 이게 레시피가요, 의외로 쓰니까 빡십니다. 야, 빡시다. 아, 배고파. 아, 뭘 좀 먹어야 되는데. 아, 배고프다. 아줌마, 여기 뭐 남은 거 있나요? 그래? 아, 그래요? 아, 인스턴트 라면밖에 없다고요? 아, 근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어야겠어요. 그럼 그래도 주실래요?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국물까지요. 아, 감사합니다. 어우, 아, 이렇게 비벼서 먹으라고요? 아, 야, 이거 양이 장난 아닌데요. 예? 아, 홋카이도 한정 판매라고 이렇게 큰 게 없나 봐요. 아, 처음 먹어요. 아, 맛있다. 굉장히 상큼한 맛이 나네요. 아, 뭔가 여러 맛이 나. 뭐로 표현해야 되나? 맛있다. 와, 국물 시원하다. 잘 먹습니다. 와, 맛있게 잘 먹습니다. 어우, 되게 오랜만에 먹어요. 한 1년 만에 먹는 것 같아. 되게
어,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 늦었습니다, 여러분. 아, 얼른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만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